샬롬, 오늘은 슬프니 기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편 90편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데 주님의 멀씨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슬픈 것과 기쁘게 하소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슬프죠. 우리에게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유한함 있죠. 우리가 욥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 슬프도다 사람이 이김이요 인생은 너 속임수이니. 여러분 추운 날 이김을 확 풀면 금방 사라지죠.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도전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속임수죠. 사실은 사랑한다고 속고 미워한다고 속고 고통받는다 속아서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 삶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인생의 사람의 익김보다 더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유한함, 우리 참 짧습니다. 길고 아무리 건강해도 120인데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이땅 삶에서는 모든 병 들린 자,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중에는 일부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도 있죠. 현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질병이 영적으로 해서 오는 건지 육체적으로 오는 건지 사실 우리도 알기 어려울 때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슬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슬픈 것은 뭐냐면 다 슬퍼요. 잘 사는 사람도 슬프고 가난한 사람도 슬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길어서 정말 길게 살아서 120년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근데 왜 그럼 슬프게 사십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사실 우리 아이에게는 영혼을 생각하는 영혼이 있죠. 진짜 슬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긴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죠.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자기가 필요한 우상들을 만들죠.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픈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남자가 우상, 남편이 우상이 되거나 여자가 우상이거나 아내가 우상이거나 자식이 우상이거나 학벌이 우상이거나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잘 나가면 와 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우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슬프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우상 때문에 우상이 빛을 발하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우상이 빛을 잃으면 슬퍼지는 것 같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함정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가 있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합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술 한잔 한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한 번쯤 이렇게 범죄하고 실수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핍박을 한다고요. 이 목자가 청년 때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랬는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부도덕해서 그랬는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왕으로 세움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잘 나갈 때는 와, 그렇지만 조금만 잘못 나가면 핍박하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야 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린 순간부터 적들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좋은 날에 힘든 날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월이 가볍게 아주 지갑에든 주머니든 지갑보다도 셀폰보다도 가볍게 하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세상은 더럽고 힘들다고 주장하니까 참 누가 잘못한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이래서 고통들이 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 핍박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믿는다 하더라도 인생은 한숨 안개와 같아서 수없이 많은 고통의 연속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상 물질로, 세상 환경으로는 우리는 기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든 우상에 속지 마십시오.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겸손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먼저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쁜 감사 예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라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그릇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에 파티에 초대를 받는데 아주 평생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이 쫙 깔려 있는데 쓰레기통을 들고 가서 거기다 음식 담자라면 먹겠습니까? 물론 배고프면 먹겠죠. 그거보다는 그릇이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대나무 그릇이든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먹지 않고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더욱 좋겠죠. 내가 힘드십니까? 내가 힘들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수 있도록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죠. 쌍가부가 다시 돌아가겠죠. 과부 두 명이 돌아가서 거지가 돼버렸죠. 근데 가서 보아스가 이 룻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지 않는 보아스가 따뜻한 말을 하죠. 그래서 얘기하죠, 룻이. 당신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힘든 사람, 힘들어 보셨습니까? 힘들어 봤을 때 물질을 주고 뭘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또한 감사하냐면 난폭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굉장히 새롭게 하면서 인생을 변화케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조롱이나 멸시나 핍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시면 같이 눈을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 사람과 내 마음이 같은 이심전심. 자급목자가 수천만 년 전처럼 크리스찬의 덕목은 심파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을 이해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지금 못난다 할지라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기셔야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싹 트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아, 이건 정말 기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수아 성전을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귀하다는 금과 은과 물건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포로에서 언제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의 구세주를 여겼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목자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과학자에서 목회자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바꿨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환경이 쫙 얽어매여 있는데 눈물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기쁩니다. 나만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간절한 것을 알게 되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데 왜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포로살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욥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세 친구 말도 맞는 것 같고 한참 동안 하는데 사실은 욥이 정말 힘들었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지. 병이란 병은 다 얻었죠. 가족들은 다 잃었죠. 근데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네가 잘못했다고 청지만 계속한 거죠. 힘들었죠. 처음에 우리가 기쁘게 할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이 싹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한 것을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번제물을 드려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데 그 받은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작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예물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써 너를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욥도 그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도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용서 빌어야 돼요. 혹시 저라도 부지불식 중에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한적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죠. 하실 수 있으면 말로, 예물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빌면 또 용서를 해 주셔야 되죠. 용서와 화해가 될때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사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작은 목적 하나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청년의 때기 때문에 그릇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테니까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면 용납하라 그럽니다. 그걸 여러분 자신들에게 성납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고 답답한 거 있어서 죄책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한게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 분노가 내는 것을 그날 하루는 내라고 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까지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넘어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말씀이 그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어떻게 아침이 그럴까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일생 동안 말씀 따라서 슬플 때 찬양으로 기쁘게 하고 기쁠 때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우리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어 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꼭 물질을 베풀지 않으셔도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정 어린 기도 하나가 우리에게 이웃을 친구로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빈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픈 일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입 밖에 내는 입김보다도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잡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생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며 절망의 순간들이 무시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나눠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